지난해에는 염불 유인경을 가지고 여러 번하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마음과 진실한 생명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달마 혈명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심난간심이로다. 변시 법계하고 착시 용심이로다. 이 말은 마음이여 마음을 찾기는 참 어렵구나. 너그러울 때는 법궤를 덮지만은 좁아지는 것은 바늘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을 반야신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 내 몸에 있는 마음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으로 볼라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손으로 만질라도 만질 수 없는 것이고 색깔이 무슨 색인가 아니면 부피는 얼마나 하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인공이 가만히 지켜보면은 잔실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진실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행복한 진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존재를 모르고는 자기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의 꽃은 어디서부터 피운가 그러므로 마음을 보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찾고자 한다면은 모름지기 견성을 하여 확철대오를 해야 합니다. 견성하지 못하고 염불을 하고 경을 내우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는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면은 인과를 얻을 것이고 경을 넣으면은 총명함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인과를 좋은 인과를 얻고 아무리 몸이 좋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를 얻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밝히지 못하면 선지식을 참회하여 나고 죽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견성을 하고, 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정진에 따라 달라집니다. 8만 4천 경전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나가 죽는 것을 면치 못한 거예요. 3계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3계의 윤회는 우리가 천상, 지옥, 아귀, 축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요달하지 못하면 한가로이 그리나 봐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력이 있어야 되고 신심이 있어야 되고 정진을 해야 돼요. 항아사 모래와 같은 세월이 우리는 살면서 윤회하지 않아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렇게 다 어쩌다가 지금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윤회하는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은 다시는 기도와도 제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고라고 했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도 사고 팔고 그렇습니다. 무지한 중생이 윤회하면서 악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우물 속에 두루박같이 늘 반복하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을 몇 급을 살면서도 사바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겁을 지나왔으니 이 고통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생에 다행히 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는 이 좋은 법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법을 만나서 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수한 시간이 지나도록 고통을 받는 것이 사바세계 중생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법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되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으면 일찍이 극락세계도 가라고 했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간경을 하고 여러 번뇌가 완전히 녹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치문에 보면은 임종의 측근만티라도 좋다, 나쁘다, 곱다, 크다, 적다 이런 것을 가리게 되면은 천상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생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견성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견성이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중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생을 여의고 따로 부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소견입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뒤에 있는 각 영가들도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부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는 우리들의 마음을 믿고 중생은 믿지 못합니다. 믿기 못하는 것은 믿고 믿지 않는 것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여러분과 나와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것. 이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마음과 진리, 법,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은 곧 진리다. 진리는 무엇이냐? 부처님의 법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과 진리로 살면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 우주에 영원히 자유자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법이고 진리고 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마음과 진리대로 살아야 그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를 찾아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려야 한다는 것, 우선 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살로서 내 가정이나 이웃이나 내 형제간한테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조그마한 자존심 가지고 살지 말고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남을 구별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살기 때문에 미흙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몸만이 생존하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그만둘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복덕이 없으므로 고통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지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지으라고. 복을 지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내 마음을 하심해서 주는 것도 있고 금전으로 배고픈 사람에 조금 보태주는 것도 있고 복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실로 자기 자신이 소중함을 알고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한시바삐 진실한 내 마음을 바로 잡다는 것입니다. 내일 생명을 알아차려서 재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는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날 때에는 가난한 이는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다보여래가 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 병이 나면은 내 자신이 약사여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허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지옥같은 어려울 때 우리는 지장보살을 한없이 외우지 않아요. 지장보살은 평생에 중생을 위해서 살다가 극락세계로 가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문수보살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량없는 유실력을 행할 때, 본사이 살아가야 할 때 기도를 해야 한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삼천대체 세계가 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 내 마음은. 마음이 그런 겁니다. 결국 보살의 진실한 생명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나란으로 아집으로 살기 시작하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밝은 지혜가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에 감사하고 모든 뜻에 순종하고 모든 일들에 순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그리해 알고 우리는 알게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참회하고 소멸하고 선업으로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구름의 태양이 구름에 가리고 있다가 구름이 그치면은 그 태양은 빛이 나고 여러분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게 되면은 그 마음 속의 신도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갖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처스님이나 조사스님이나 가만히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승보살계의 기반에서 대승보살계를 딛고 그 바탕에서 정신력으로 얼리는 것이 성불이라. 사바세계는 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바세계는 왜 고냐? 생로병사.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늙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병이 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지가 범어사 내 어렸을 때 왔는데 금년이 꼭 61년째야.
내가 지금 80인데 61년 전에 내가 조그마한 보통 애들고 소년 시절에 얘기를 왔어. 어떻게 늙었는지 나 이렇게 모르겠어. 어찌 머리 깎다 보니까 머리가 허옇더라고. 그래 내가 아 나도 나이가 먹었는가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보니까 61년째더라고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에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나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거, 형제간에 헤어지는 것, 이웃 친구간에 헤어지는 것, 그것이 팔고에 하나 들어갑니다. 헤어지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원중유고, 아주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 아주 싫은 사람하고 옆에 있는 거. 그게 원중유고인데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내 마음이 넉넉하고 온순하면은 누구든지 처음 해보고 아, 저 사람 괜찮단 말이야. 차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처음 만났는데 옆에 앉아있는데 괜히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니 있어. 차를 타봐도 옆에 기분 나쁜 사람 와서 탈 때가 있어. 그게 원중유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만나요. 그 다음에 구부 듣고 구하는 것을 못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 들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죽는 날까지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참 부자인 사람을 봤는데 굉장한 부자였어 그때. 그랬는데 제 아들들이 삼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와서 그 오개를 좀 줘라는 게 오개. 그 가보자고 그런 게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좀 이렇게 몸을 세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딱 삐딱하니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기를 줬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스님 할 말이 있다는 거야. 할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큰아들도 회사가 한 둘 되고 빌딩도 있고 작은 아들도 빌딩도 있고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이 회사만 있고 빌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눈을 감고 죽어야 되는데 눈이 못 감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사람 성이 조건데 조처사 내가 그랬죠. 그러면 남들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빌딩이 없는데 하나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 큰 아들하고 옆에 아들 서희가 있었어요. 야 네 둘이 이리 와봐라 그랬지. 네 동생이 빌딩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 안 되겠나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앞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다고. 그 된다 합니다.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앞으로 가십시오. 부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내 스님 말을 믿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나 잊어버리고 한 석 달쯤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 어찌 왔냐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빌딩을 안 줍니다. 그래. 그래, 그 형님을 내일 데리고 온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서히 앉았어. 왜 네게 준다 해놓고 안 주노?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멋이 어떻고 어떻고 하더니, 그러면 죽겠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약속 지켜라. 약속은 그 법인데, 약속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켜야 되겠느냐, 내가 말해. 알겠다고. 우리가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시끄럽잖아요. 약속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법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안 지키는 게 나라가 시끄럽잖아.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것도 지금 문을 닫게 돼 있어. 약속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뭐 우리 대통령이라서 미안하다. 약속 못 지킨 거 미안해. 다음엔 그래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될 건데. 요만한 그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온 국민이 난리야, 지금.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야, 이놈들 그 빌딩 죽으러 했지 않아. 빌딩 주워 그랬지. 이게 졸랍니다. 그러고 나는 또 한 달쯤 내 본리를 봤거든요. 근데 막내가 또 왔어. 빌딩을 안 줍니다, 그래. 그래서, 야, 형님들도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안 됩니다. 스님이 여기서 전화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두 개 주더라고. 다 전화하니까 둘이 왔어. 왜 약속을 안 지키나?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말이야.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지질구질을 할 거야? 내가 그래,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나는 주려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랬지. 약속했는데, 자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아, 우리 마누라가 그 못 죽였어요. 좀 이렇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자식. 형제가 뭐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나, 내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각서 써, 각서. 그래가지고 그 빌딩을 받아준 일이 있어요. 그래 받아주고 났는데 그 뒤로 내 약값이라고 조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이거 임마 네 마누라한테 허락받고 왔냐 내가 그랬지. 안 갖고 갔으면 또 너는 네 마누라한테 혼날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해도 좋을까요 그래. 그것도 지 마누라한테 마음대로 묻은 것 같아 보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 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나오고 뭐. 내가 산중에 살면서 다른 건 안 하고 아침에 앱으로 오나면 신문 보고 뉴스 보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팔고지 않아요. 팔고가 그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에벨리고 원중일고 부득일고 마지막으로는 오음성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체면도 있고 이목도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기세간이라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삼천대천이 세계에 유정세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총치기를 이루는 것을 유정세간. 부처님 측에서는 유정세간에 있는 미무이라도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 미무 조그마한 벌레 하나라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서른 보살님들은 지금 사람이 됐잖아요. 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성불할 수 있어. 자신을 갖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살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본래 불성이 깨달음은 불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원각경 보안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근 허국 각서에 나타난 것이니 무변 허공이 다 나타난 바이니라. 온 세계에 작용하는 주체가 깨달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뜻은 견성을 함에 비유하면은 처음에 이 원을 짓지 않아요. 원. 달마 대사가 우리한테 뭘 주고 간 줄 알아요? 서쪽에서 와가지고 동글뱅이 하나 그려주고 갔지 않아요? 이게 뭐고 이 먹고 그래서 선방에서도 지금 몇십 명이 앉아서 이 먹고 그 허리를 쫙 펴고 앉아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세문에서 보면은 원은 원이잖아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원이 보태기하면 그대로 보태집니다. 빼기 해도 그대로 보태집니다. 나누기 하면은 폭발해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빼기 해도 그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원이라도 쓰기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라도 이 물을 삶아서 먹으면은 독을 만들잖아요. 근데 속아와서 먹으면 우유 되죠. 근데 마음의 쓰기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이 물과 똑같아. 그래, 원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이론상을 비유하면은 일찍 찍는 점 끝에 원을 그리는 것이 과정이라. 결국은 원하면 처음에 찍은 자리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원을 그려봐야 처음 출발했던 것이 마지막 종착인 것입니다. 장작을 다 태우고 나면은 불쇠 시계로 부지깽이도 그냥 마저 넣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찾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테두리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결국은 나예요. 필요가 없듯이 우리들의 본질은 불성입니다. 왜 막히고 있느냐? 번뇌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왜 있는 것이냐? 번뇌는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 때문에 번뇌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탐망도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잖아요. 집착 버리면 간단해요. 나는 젊었을 때는 방에다도 못을 찾고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나이가 한 5, 60 되니까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에 며칠 안 남는데 저게 뭐겠느냐 그러고 다 버리고 그랬는데 보이는 것을 딱, 아 이거 그릇, 이 컵이 괜찮네, 이거 일제 같은가? 이거 좋다. 그렇게 집착해 오르면은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거 끝.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 내가 며칠 전에 내 조카 된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삼촌이 혼자 사는데 나이 80이 넘었는데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 치매가 한번 가는 거 본다고 가자더라고. 하도 어디서 안 간다고 했지. 가자더라고. 그 어린 놈이 와서 손잡고 가자고 하는데 가서 물었는데 물건을 딱 놓고 다른 거 없어. 연필 한 자리를 딱 놓더니 나보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고 묻는 거야. 연필 한 자리를. 그래서 연필 아니냐 그러니까 아 알겠다. 그러고 너희들이 물어본 거예요. 또 책을 넘기더니 이게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고 물어보고 그 대답을 아는 대로 다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치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소효 스님이 생사대사를 알기 위하여 묘향산에 계시는 서산대사를 찾아갔어요. 서산대사는 잘 알죠? 나는 서산대사 자고 생활했는 데까지 가봤어. 보현사가 있는데 이북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통도사보다 조금 커요. 그 저 송강사보다도 크고 한국에서는 제일 큰 것이 보현사예요. 그 절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서산 스님이 계시던 토굴이 어디고 그러니까 조그만 군인 그거는 절에가 이북에는 절이 군인들이 지킵니다. 종이 없으니까 종교가 없어요. 군인들 사병이 날 따라가십시다 해서 한 2km 가서 그 가보니까 그 굴에 방이 한 두 평쯤 되려는가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조그마한 뭐 있더라고. 그래 내가 여기서 서산대사가 살았냐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닙니다. 애국지사가 살았습니다. 그래. 애국지사가 살았다고. 그래 맞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소설을 봤는데 여기에서 몇 미터 안 가면은 큰 한 30-40m 되는 바위가 있어요. 큰 석상인데 그 밑에서 물이 펑펑 올라온다는 것을 내가 어려서 소설에서 봤거든요. 그 샘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이 펑펑펑펑 올라와요. 몇백 년이 됐는데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 얼굴을 착 쳐다봐. 그래서 그 눈이 아주 처량하게 보여.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돈을 내서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딱 보고 아유 내 1년은 살았는데 그래. 10불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북에서는. 그 개성공단에서 이루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서 가져가 버려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 하냐 지금 이거. 이거 늙으면 이래. 그래 아 서산대사 이야기다 그랬어. 그래 서산대사 사는 데 가서 그걸 했는데 에, 서산대사가 마당에 있는데 소효스님이 서산대가 가니까 소효스님한테 서산대가 공부가 얼마쯤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한테 개송이나 화두를 줬는데 그 화두를 지금까지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가우소이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습다. 너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철되어 온 거예요. 돈을 통은 거야. 그래서 그 마당을 내가 봤어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걸 봤는데 그 원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이 원 그림 점을 찾고 있는 경기와 같더라.
거기서 내가 느낄 때 천년에 어두웠던 집에 등불을 켠 것과 같이 어둠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은 깨달음만 얻는 것이다. 이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는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는 사는 것에 다시 말해서 근본 생명체인 본래 면모, 나의 본래 면모,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무엇이었던가.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뭐였던가. 나무집 소가 되었던가. 아니면 나무집 머슴을 살았던가. 아니면 어디 궁전에서 뭐 살았던가. 그런 걸 많이, 망상을 피워서, 젊었을 때니까 그런 망상을 피워요. 요새는 늙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산천초목이 실계 성불이라, 산천초목이 다 성불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화엄경을 보면은, 공생다각중, 여해일발구라 했는데, 허극의 무한한 우주도 근본 생명체인 대각에서 나온다. 깨달음에서 나온다. 무빈한 것도 생명체인데, 대각에 비하면은 망망한 큰 바다의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물거품은 물하고 거품하고 별거 없잖아요. 거기도 거기지 뭐. 결국은 깨달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뒤에 계시는 이 중생들도 전부 깨달아야 되는데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상시로 올리는 자상 청정계 오분양을 설해 주셨어요. 그때 육조 해능이 오분양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에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즉연양 그게 오분양이에요. 그러면 계양이 뭐냔 말이야, 계양이. 계양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릇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고, 탐냄이 없고, 성냄이 없는 것, 이것을 남한테 뺏고 뺏지 않고, 모든 나쁜 것을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계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60년이 되도록 계양, 저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많아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그름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을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따가 젊었을 때는 성을 잘 냈는데 성을 내가 몇월 며칠 날 성 한번 내야 될 또 성 낸 사람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 한번 팍 내고 얼굴이 팍 해가지고 달라들면은 그 보살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머니 절에 다닌다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리 가는 거예요. 그 신랑이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옆에 내가 절에 가더니 여기 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평소에 살던 마음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성내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굉장히 몇십 년을 그래도 고치려고 해도 요새는 조금 안 되는 게 웬만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는 너나 잘해라 그러고 말은 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위 안 하고.
둘째, 정형이니 선하고 악하고 형상을 보고 자기 마음이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정향이다.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자질구질한 것 다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정향이라고. 셋째, 해양이니 자신이 결림이 없어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보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요즘에는 뭐 조그만 뭘 좋은 일 하면 그거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래서면 안 돼. 난 몰래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그러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다음에 해탈향이니 마음에 반연한 바가 없이 선도 악도 없는 고요한 마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는 고요하고 잠잠한 그 마음을 가지라. 넷째, 해양이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분향의 네 번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탈 직연향이니 자신의 선악이 없어 반향이 없어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를 지켜서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본심을 얻어서 모든 불법을 통탈하고 빛을 향하여 접하되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바로 그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자리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온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나는 아직 못 오고 있는데 이거 사는 동안에 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돼요. 오분향의 첫 머리는 계향입니다. 계향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마음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올 때 뭐 바르고 왔죠, 이렇게. 그 향내는 오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법당에 오는 꽃도 내 법문 오고 나면 그 다 향내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향기는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다가 부처님 앞에 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면 향내가 나지 않아요. 마음의 향기. 그 향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시가 안에서 풍기는 것이니 결코 밖에서 찾지 마라. 마음의 향기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돼. 밖에서 찾아. 마음의 향기 찾기 좋아요. 쉬워. 아주 쉬워. 내가 좋은 일 하나 하면, 그 향기로워. 누가 시계 서는 것도 아니고. 이웃들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참선을 하더니 아니면은 염불을 하더니 아니면 여기서 108배를 하더니 아니면은 경전을 외우더니 자기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향기라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의지해서 성내지 않고 또 항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밖에 웃으면서 한결같이 향기를 나의 마음의 향기를 향하여 부처님의 삶으로 가서 필경에는 부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은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그만 끝내죠. 수고했습니다.